심폐소생술만 잘 해줘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특히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 초기 5분가량의 대응이 생사를 가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토요일 낮 수업이 없는데도 학생들이 학교로 몰려들어옵니다. 심폐소생술 강의가 실감나게 펼쳐지고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교육인데 땀이 맺힐 정도로 진지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실행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자 뜻을 모아서 이렇게 토요일 날 학교에 전교생들이 모여서 심폐소생술을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정말로 실생활에 필요한 공부인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어 기적의 요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곳곳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호흡을 못하고 심장이 안 뛰면서 한 5분 이상 지나게 되면은 뇌가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뇌가 완전히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환자가 쓰러졌을 때 그분들을 접촉하는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회에 걸쳐 2천여 명의 전교생이 모두 교육에 참여했고 테스트를 거쳐 이제 이수증을 받을 날만 남았습니다. 수업을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를 각종 응급 상황. 학생들의 이런 소중한 의지가 위기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